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땅에 침입해온 게르만족과 그 무슬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기 415년에 북방의 야만 게르만족인 서거트족, 수에비족, 반달족 등이 이베리아 반도로 침입해 들어옵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 멸망 후에 서거트 왕국이 이곳 그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서고 비잔틴 제국이 이베리아 반도의 남부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711년에 그 이슬람 무슬림 우마이야 왕조의 타리크 이븐 지하드 장군이 아랍인들과 베르베르인들 등의 북아프리카 이슬람인 무어인들을 데리고 지브롤타 해협을 건너서 피레네 산맥 남부에 있는 안달루시아를 정복을 하고 이후 780년 동안 이슬람 왕국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겠습니다. 726년 무어인인 우마이야 왕조가 서거트를 멸망을 시키고 이베리아 반도에 이제 그 서거트족을 이제 그동안의 서거트족을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400년부터 있던 서거트족을 없애고 700년 경에는 이제 그 이슬람 우마야 왕조가 이제 무슬림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1400몇 년까지 한 780년 동안 이슬람 왕국이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751년 호라산에서 봉기한 이슬람의 또 다른 왕조인 아빠스 왕조가 우마야 왕조를 멸망시키고 대체를 하자 우마이야 왕조의 라흐만 1세가 이베리아 반도로 쫓겨서 들어와서 후기 우마이야 시대를 이쪽에서 열게 되겠습니다. 이후 780년 동안 기독교 땅에서 이슬람을 몰아내자는 레콘키스타가 진행이 됩니다. 기독교 국가들인 이베리아 반도에 레온 왕국, 아라곤 왕국, 카스티아 왕국, 나바로 왕국 등이 설립이 되고 1469년에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과 카스티아의 이사벨 여왕이 결혼을 하면서 공동 국왕이 되면서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으로 통합이 되면서 세계 최초의 제국이 탄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1479년에 대서양의 카나리아 제도를 복속을 시키고 유대인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전통 로만 카톨릭의 스페인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단을 화형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바로 그 해에 무슬림의 마지막 근거지인 그라나다를 정복을 하면서 레콘키스타 그러니까 그 기독교 땅에서 이슬람을 몰아내는 레콘키스타는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